안녕하세요. 편안한 시간 보내고 계시죠? 오늘은 책방 주인과 함께 어린 왕자 이야기 속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지금부터 바로 본문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앙투앙트 생태추베리의 어린 왕자 레옹 베르트에게 이 책을 어른에게 바치는 것에 대해 어린이들에게 용서를 구한다.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그 어른이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내 친구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이 어른이 모든 것, 심지어 어린이들에 관한 책까지도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세 번째 이유는 프랑스에 살고 있는 그가 지금 굶주림과 추위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에게는 위로가 필요하다. 이것으로도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는다면 나는 이 책을 그 어른의 유년 시절에 바치겠다. 어른들은 누구나 한때 어린아이였다. 비록 그것을 기억하는 어른이 드물다 할지라도 그래서 나는 나의 헌사를 이렇게 고쳐 쓴다. 어린 소년이었던 시절에 레옹 베르트에게 1. 여섯 살때 나는 자연에서 체험한 이야기라는 제목의 책에서 굉장한 그림을 본 적이 있다. 그것은 짐승을 잡아 삼키고 있는 보아구렁이의 그림이었다. 여기에 그 그림을 그대로 옮겨본다. 그 책에는 보아 구렁이는 먹이를 씹지 않고 통째로 삼킨다. 그러고는 움직일 수가 없게 되는데 그 먹이를 소화하느라 여섯 달 동안 잠을 잔다. 라고 쓰여 있었다. 나는 밀림 속에서의 모험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색연필로 난생 처음 그림을 완성시켜 보았다. 나의 그림 제1호. 그것은 이런 그림이었다. 나는 내 걸작품을 어른들에게 보여주면서 무섭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러나 어른들은 모자를 무서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니? 하고 대답할 뿐이었다. 나는 모자를 그린 게 아니었다. 그것은 코끼리를 소화시키고 있는 보아 구렁이었다. 어른들이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똑똑히 알아볼 수 있도록 나는 보아 구렁이의 뱃속을 그렸다. 나의 그림 제2호는 이와 같았다. 어른들은 보아 구렁이 그림은 집어치우고 지리학, 역사, 산수와 문법이나 열심히 공부하라고 충고했다. 이게 바로 내가 여섯 살때 화가라는 멋진 직업을 포기한 이유다. 나는 다른 직업을 선택했고 비행기 조종수를 배웠다. 세계 곳곳을 안 가본 데 없이 비행했으니 지리학이 도움이 된 것만은 사실이다. 나는 한눈에 중국과 애리조나주를 구별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런 지식은 밤에 길을 잃었을 때 도움이 되었다. 나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많은 사람을 만나며 살아왔다. 어른들 사이에서 살았고 가까이에서 그들을 지켜봐왔다. 그렇다고 어른에 대한 내 생각이 나아진 건 아니었다. 조금이라도 명석해 보이는 사람을 만나면 나는 늘 지니고 다니던 내 그림 제 1호를 보여주었다. 그가 정말로 뭔가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인가를 나는 알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을에 모자로군요. 이렇게 대답할 뿐이었다. 나는 그 사람들과 보아구렁이나 원시림은 물론이고 별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 내 수준을 낮춰.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브리지 게임이니 골프, 정치나 넥타이 같은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다. 그러면 어른들은 꽤 재치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며 몹시 기뻐했다. 2. 그래서 6년 전, 사하라 사막에서 비행기 사고를 당할 때까지 나는 속 이야기를 털어놓을 상대도 없이 혼자 지냈다. 그러다 비행기 엔진 어딘가가 고장이 난 거였다. 정비사도 승객도 없어서 나 혼자 수리를 해야 했다.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가 달려 있었다. 마실 물도 일주일 분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첫날 밤 나는 사람들의 거주지에서 천 마일이나 떨어진 사막에서 잠이 들었다. 나는 고립되어 있었다. 그러니 이상한 작은 목소리를 듣고 깨어났을 때 내가 얼마나 놀랐을지 여러분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저양한 마리를 그려주세요. 기겁을 해서 벌떡 일어나 조심스레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리고 이상하게 생긴 조그만 산의 아이가 나를 지켜보는 것을 발견했다. 이것은 훗날 내가 그를 그린 초상화 가운데서 가장 잘된 것이다. 물론 실물보다는 훨씬 못하다. 나는 이 느닷없는 아이의 출현에 놀라 눈이 휘둥그레져 그를 바라보았다. 그 아이는 사막에서 길을 잃거나 피로나 굶주림, 갈증이나 두려움에 시달리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다. 넌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니? 그는 아주 천천히, 대단히 심각한 이야기라도 하듯 대풀이에서 말했다. 저양한 마리를 그려주세요. 예상치 못한 일을 당하게 되면 누구나 상황에 순응하기 마련이다. 참으로 터무니없는 짓을 하는 거라고 여기면서도 나는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과 만년필을 꺼냈다. 하지만 내가 공부한 것은 지리학, 역사, 산수와 문법뿐이라는 생각이 들어 나는 그 조그만 녀석에게 그림을 그릴 줄 모른다고 시무룩하게 말했다. 괜찮아요. 양한 마리를 그려줘요. 양이라고는 그려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내가 자주 그리던 두 가지 그림 중 하나를 그려주었다. 보아 구렁이의 겉모습이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닌가. 아니, 이게 아니에요. 나는 뱃속에 코끼리가 든 보아 구렁이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는 곳은 모든 게 아주 작거든요. 나한테 필요한 건 양이에요. 양을 그려주세요. 그래서 나는 양을 그렸다. 그는 그것을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이 양은 벌써 병이 들었는걸요? 다른 양을 그려주세요. 나는 다른 그림을 그렸다. 이건 양이 아니라 염소네요. 뿌리에 있는걸요? 나는 또다시 그림을 그렸다. 그러나 역시 퇴짜를 맞았다. 음, 너무 늙었어요. 난 오래 살수 있는 양을 갖고 싶어요. 내 인내심도 바닥이 났다. 고장난 엔진을 분해하려면 서둘러야 했다. 나는 아무렇게나 그림을 그려놓고 설명을 덧붙였다. 이건 상자야. 네가 원하는 양은 이 안에 있어. 나는 내 어린 심판관의 얼굴이 환해지는 것을 보고 놀랐다. 내가 원했던 게 바로 이거예요. 이 양에겐 풀을 많이 줘야 하나요? 아 내가 사는 곳은 모든 게 아주 작거든요. 거기에 있는 걸로도 충분할 거야. 너한테 준건 아주 작은 양이니까. 그는 고개를 숙여 그림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렇게 작은 건 아닌데요? 보세요, 잠이 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나는 어린 왕자를 알게 되었다. 3. 어린 왕자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는 많은 것을 물어보면서도 내 질문에는 귀를 기울이는 것 같지 않았다. 그가 우연히 내뱉는 말들로 나는 조금씩 모든 것을 짐작해야 했다. 이를테면 그가 내 비행기를 처음 봤을 때 비행기는 그리지 않겠다. 그건 나에게 너무 복잡한 그림이다. 이렇게 물었다. 이 물건은 대체 뭐죠? 이건 물건이 아니야. 날아다니는 거지. 이건 비행기야. 내 비행기. 뭐라고요? 아저씨가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이야. 그거 재밌네. 어린 왕자가 까르르 웃어대서 나는 좀 언짢았다. 내 불행한 사고를 그가 진지하게 생각해주기를 바랐던 것이다. 그러면 아저씨도 하늘에서 온 거로군요. 어느 별에서 온 거죠? 그 순간 나는 그를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은 것 같았다. 그럼 너는 다른 별에서 왔니? 그는 내 비행기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대답 대신 조용히 머리를 끄덕였다. 저걸 타고 왔다면 그렇게 멀리서 온건 아니겠군요. 그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겨 있다가 제 주머니에서 내가 그려준 양의 그림을 꺼내 봄을 보듯 들여다보았다. 넌 어디에서 온 거니? 내가 사는 곳이란 어디를 말하는 거지? 내 양을 어디로 데려가려고 하는 건데. 아저씨가 준 상자를 밤에는 집으로 쓸수 있을 테니 다행이에요. 그래, 네가 좋다면 낮에 양을 메워둘 수 있도록 고삐랑 말뚝도 줄게. 메워 놓는다고요? 어, 이상한 생각을 하시네요. 메워 놓지 않으면 양이 아무 데나 가서 길을 잃어버릴지도 몰라. 어린 왕자는 다시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laughs> 양이 가면 어디로 가겠어요? 어디든 쭉 앞으로. 그러자 어린 왕자가 진지하게 말했다. 괜찮아요. 내가 사는 곳은 모든 게 아주 작으니까요. 그러고는 조금 서글퍼졌는지 이렇게 말했다. 똑바로 앞으로만 간다고 해도 누구도 그렇게 멀리 갈 수는 없어요. 4. 이렇게 해서 나는 어린 왕자의 별이 겨우 집한 채만 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놀랄 일은 아니었다. 지구, 목성, 화성, 금성처럼 큰 별들 외에도 수많은 별들이 있고, 어떤 것들은 망원경으로 관측하기도 힘들 만큼 작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천문학자는 그런 별들을 발견하면 이름 대신 번호를 매긴다. 소 혹성 325호 하는 식으로 말이다. 나는 어린 왕자가 떠나온 별이 소 혹성 B612호라고 생각한다. 1909년 터키 천문학자가 이소 혹성을 망원경으로 딱 한번 관측한 적이 있다. 당시 그는 국제천문학회에서 자신이 발견한 사실을 훌륭하게 증명해 보였는데, 터키 옷을 입고 있었다는 것 때문에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 천문학자는 1920년 멋진 옷을 입고 그의 발견을 다시 증명했다. 이번에는 모두 그의 보고를 받아들였다. 내가 소옥성 B612호에 관해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고 그 번호까지 적는 것은 어른들 때문이다.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한다. 만약 여러분이 어른들에게 창가에는 제라늄 화분이 있고 지붕에는 비둘기가 있는 장밋빛 벽돌로 지은 예쁜 집을 봤어요. 라고 말한다면, 그들은 아무것도 떠올리지 못한다. 차라리 2만 달러짜리 집을 보았어요라고 말하는 게 낫다. 어린 왕자는 매력적이었고 웃었으며 양한 마리를 가지고 싶어했어. 이것이 그가 이 세상에 있었다는 증거야라고 말한들 어른들은 어깨를 한번 으쓱하고 말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그는 소혹성 B612호에서 왔대요. 라고 말한다면 어른들은 이내 수궁할 것이다. 내 친구가 양을 데리고 떠난 지도 벌써 6년이 지났다. 내가 지금 여기에서 그를 묘사하려고 애쓰는 이유는 그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다. 만약 내가 그를 잊는다면 나 역시 숫자 이외에 어떤 것에도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어른들처럼 될지 모른다. 그래서 나는 그림 물감 한 상자와 연필을 샀다. 여섯 살 이후로 어떤 그림도 그려본 적이 없는 내가 이 나이에 다시 그림을 그린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다. 잘 될지 모르겠다. 다만 최선을 다해 그려보겠다. 어린 왕자는 나에게 아무것도 설명해주지 않았다. 내가 자기와 비슷하다고 생각했던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나는 상자 안에 있는 양을 보는 법을 알지 못한다. 어쩌면 나도 어른들과 비슷한지 모르겠다. 나도 나이를 먹어야만 했던 것이다. 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는 어린 왕자의 별과 그의 여행에 대해 조금씩 알게 되었다. 사흘째 날, 바오바브 나무의 비극에 대해 알게 된 것도 그렇게 해서였다. 심각한 의문이라도 생긴 듯 어린 왕자가 느닷없이 물었다. 양이 작은 나무를 먹는다는 게 정말이에요? 그럼, 정말이지. 아, 잘됐다. 그럼, 바오바브 나무도 먹겠죠? 나는 어린 왕자에게, 바오바브 나무는 성당만큼이나 큰 나무이고, 코끼리 한때를 몰고 간다 해도, 바오바브 나무 한 그루를 다 먹어치울 수는 없을 거라고 일러주었다. 코끼리 한때라는 말에 어린 왕자는 웃었다. 바오바브 나무도 커다랗게 자라기 전에는 작은 나무이죠. 물론, 하지만 왜 양이 바오바브 나무를 먹어야 되는 거지? 어린 왕자는 뻔한 걸다 묻는다는 양, 그것좀 몰라요? 라고 대꾸했다. 나는 혼자 머리를 짜내 수수께끼를 풀어야만 했다. 내가 아는 바로는 어린 왕자의 별에는 다른 별들과 마찬가지로 좋은 식물과 나쁜 식물이 있었다. 씨앗들은 땅속 깊이 잠들어 있다가 기지개를 켜고 태양을 향해 조그만 싹을 쏙 내민다. 그것이 무나 장미처럼 좋은 식물의 싹이라면 그대로 자라게 해도 좋다. 하지만 나쁜 식물일 경우에는 눈에 띄는 대로 뽑아버려야 한다. 어린 왕자의 별에는 나쁜 씨앗이 있었는데, 바오바브 나무의 씨앗이었다. 바오바브 나무는 늦게 손을 쓰면 뿌리로 별에 구멍을 뚫어 별을 온통 엉망으로 만들어버렸다. 그래서 바오바브 나무가 너무 많으면 그 작은 별은 산산조각이 나버린다. 그건 훈련의 문제예요. 아침에 몸단장을 마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별을 정돈해 주는 거죠. 바오바브 나무의 가지는 장미와 비슷하지만 조금만 더 자라면 구별이 되니까 그때 뽑아 버리는 거예요. 귀찮은 일이지만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그 나무가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수 있도록 아저씨는 그림을 잘 그려야 해요. 언젠가 도움이 될 수도 있을 테니까요. 바오바브 나무처럼 할 일을 뒤로 미뤘다가는 큰 재난이 따르거든요. 저는 어떤 게으름뱅이가 작은 나무 세 그루를 무심히 내버려 두었다가, 내 친구들 또한 이런 위험에 놓여 있었다. 나는 그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어린 왕자가 설명하는 대로 이 그림을 그렸다. 이걸 교훈으로 삼는다면 힘든 그림을 그리는 보람이 있을 것 같다. 유. 이렇게 해서 나는 어린 왕자의 석을 푸고 단조로운 생활을 알게 되었다. 오랫동안 그에게는 해질녘 석양을 바라보는 고요한 기쁨밖에 없었다. 나흘째 날 아침 나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는 해질 무렵을 제일 좋아해요. 해가 지는 걸 보러 가요. 하지만 우린 기다려야 해. 기다려요? 무엇을요? 어린 왕자는 처음에는 놀란 기색이었으나 곧 웃음을 터뜨렸다. 난 언제나 내 집에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었다. 미국에서 정오일 때 프랑스에서는 해가 진다. 만약 1분 동안에 프랑스로 달려갈 수만 있다면, 해지는 광경을 볼수 있을 테지만 안타깝게도 프랑스는 너무 먼 곳에 있다. 그의 조그만 별에서 의자를 몇 발짝 뒤로 물려놓기만 하면 언제라도 석양을 볼수 있었던 것과는 달리. 어떤 날은 해가 지는 걸 마흔 네 번이나 보았어요. 사람들은 슬플 때 해지는 모습을 좋아하게 되잖아요. 마흔 네 번이나 해가 지는 걸본 날은 그만큼 무척 슬펐던 거구나. 어린 왕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7. 다섯째 날, 어린 왕자의 비밀을 하나 더 알게 되었다. 오랫동안 곰곰이 생각하다가 갑자기 그가 물었다. 양이 작은 나무를 먹는다면 꽃도 먹겠네요? 양은 닥치는 대로 먹지. 가시가 있는 꽃도? 가시가 있는 꽃도 먹고 말고. 그럼 가시는 있으나 마나겠네요? 그때 나는 엔진에 꽉 조여있는 나사를 빼내는 일에 정신이 팔려있었다. 비행기 고장이 심각해 보였고 먹을 물까지 떨어지고 있어 불안했다. 가시가 무슨 쓸모가 있을까요? 어린 왕자는 일단 질문을 하면 포기하는 법이 없었다. 나사 때문에 신경이 곤두서 있던 나는 아무렇게나 대답했다. 가시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꽃들이 공연히 심술 부리는 거지. 어린 왕자는 원망스럽다는 듯 나에게 쏘아붙였다. 그렇지 않아요. 꽃들은 연약하고 순진해요. 꽃들은 가능한 방법으로 자신을 보호하는 거라고요. 그 순간에도 나는 이 나사가 계속 말을 듣지 않으면 망치를 부숴버려야지 하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럼 아저씨는 정말로 꽃들이 그만 그만해도 나는 그냥 되는 대로 대답했을 뿐이야. 아, 난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잖아. 중요한 일이라뇨? 그는 깜짝 놀라 나를 바라보았다. 망치를 손에 들고 손가락은 시커먼 기름투성인 채 흉측스러운 물체 위로 몸을 기울이고 있는 내 모습을. 아저씨 어른들처럼 말하는군요. 아저씨는 모든 걸 뒤섞고 있어요. 모든 걸 혼동하고 있다고요. 그는 정말로 화가 나 있었다. 그의 금빛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렸다. 나는 얼굴이 붉은 신사가 사는 별을 알아요. 그는 꽃향기를 맡아본 적도, 별을 바라본 적도 없고, 누구를 사랑해 본 일도 없어요. 오로지 숫자만 더 하면서 살았죠. 아저씨처럼 나는 중요한 일로 바빠. 그러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그는 사람이 아니에요. 버섯이에요. 버섯이라고요. 어린 왕자는 분노로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수백만 년 전부터 꽃들은 가시를 길러 왔어요. 양도 수백만 년 전부터 꽃을 먹어 왔고요. 그런데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가시를 꽃들이 왜 그렇게 애써 만들어내는지 알려고 하는 건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얼굴이 붉은 신사가 하는 계산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건가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내 꽃을 어느 날 아침 작은 양이 무심코 먹어버릴 수도 있다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인가요? 어린 왕자는 얼굴이 새빨개졌다. 만약 어떤 사람이 수백만 개의 별에서 자라고 있는 단한 송이의 꽃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별들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질 거예요. 그 사람은 내 꽃이 어딘가에 있겠지 하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양이 그 꽃을 먹어버린다면 모든 별들이 어두워질 거예요. 그런데도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어린 황자는 말을 잊지 못했다. 흐느끼느라 목이 메었던 것이다. 밤이었다. 나는 손에서 연장을 놓았다. 지금 이 순간 망치나 나사, 갈증이나 죽음이 대체 뭐란 말인가? 어떤 별, 어떤 행성, 나의 별, 이 지구 위에 내가 위로해야 할 어린 왕자가 있었다. 나는 두 팔로 그를 부둥켜 안고, 조용히 달래면서 말했다. 네가 사랑하는 꽃은 위험하지 않아. 네 양에게 씌울 입마개를 그려 줄게. 네 꽃을 둘러쌀 울타리도 그려 줄 거야. 나는 나는 무슨 말을 더 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렸다. 팔 어린 왕자의 별에는 소박한 꽃들이 있었다. 꽃잎이 한겹이고 자리도 많이 차지하지 않았다. 그 꽃들은 어느 날 아침 풀 속에서 피어났다가 저녁이면 사라져 버렸다. 그러던 어느 날 어디에선가 씨앗이 날아와 싹을 틔웠다. 어린 왕자는 그 싹을 주의 깊게 관찰했다. 새로운 종류의 바오바부 나무인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 작은 나무는 성장을 멈추고 꽃을 피울 준비를 시작했다. 커다란 꽃망울이 맺히는 것을 지켜보면서 어린 왕자는 거기에서 어떤 기적 같은 것이 나타나리라고 짐작했다. 그러나 꽃은 연초록색 방 속에 숨어서 세심하게 빛깔을 고르며 꽃잎을 하나 둘 다듬을 뿐이었다. 그 꽃은 자신의 아름다움이 최고로 빛을 발할 때라야 세상에 나오고 싶어 했다. 그렇게 여러 날이 지나고 어느 날 아침 태양이 떠오를 때 꽃이 마침내 제 모습을 드러냈다. 그런데 그토록 공들여 치장을 끝내놓고 꽃은 정작 하품을 하는 것이었다. 어, 아직 잠이 덜 깼나 봐. 용서하세요. 제 머리가 아직 헝클어져 있죠. 저는 해와 함께 태어났어요. 어린 왕자는 이 꽃이 그다지 겸손하지는 않다는 걸 알아챘지만 그 아름다움에 마음이 설레었다 아침 식사할 시간이군요. 에게 아침 식사를 가져다 주실 수 있나요? 어린 왕자는 물뿌리개를 찾아 꽃에게 맑은 물을 뿌려 주었다. 꽃은 변덕스러운 허영심으로 왕자를 괴롭혔다. 어떤 날은 자기가 가진 네 개의 가시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어린 왕자에게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호랑이들이 발톱을 세우고 덤벼보라죠. 여기에는 호랑이가 없어요. 호랑이는 풀을 먹지도 않고요. 어린 왕자는 꽃의 말에 반박했다. 저는 풀이 아니에요. 꽃이 대답했다. 미안. 전 호랑이 따위는 무섭지 않지만 바람은 질색이거든요. 혹시 바람막이 가지고 있어요? 바람은 질색이라? 식물로서는... 안된 일이군. 어쨌든 이 꽃은 아주 까다롭군. 어린 왕자는 속으로 생각했다. 밤에는 유리 덮개를 씌워주세요. 여긴 무척 춥군요. 내가 살던 곳은? 꽃은 말을 더 잊지 못했다. 씨앗으로 여기에 왔으니, 다른 세상에 대해 아는 게 있을 리 없었다. 빠한 거짓말을 하려다 당황한 꽃은 왕자에게 잘못을 몰아세우려고 기침을 했다. 바람막이가 있냐고 물었잖아요. 찾아보려는 참이었는데 당신이 계속 말을 하는 바람에 꽃은 왕자가 가책을 느끼도록 더 심하게 기침해댔다. 다정다감한 마음을 가진 왕자였지만 꽃이 대수롭지 않게 짓거린 말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인 왕자는 그만 우울해지고 말았다. 나는 꽃이 하는 말을 듣지 말았어야 했어요. 어느날 왕자는 나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으며 말했다. 꽃은 단지 바라보고 향기를 맡기만 해야 하는 건데, 꽃이 내 별을 향기로 뒤덮었거든요. 난 그걸 즐길 줄 몰랐어요. 발톱 이야기에 괴로워했을 뿐이죠. 꽃의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고 판단했어야 했는데. 꽃이 향기를 풍기고 내 마음을 환하게 해주었는데. 도망치지 말았어야 하는 건데. 그 불쌍한 거짓말 뒤에 애정이 숨어 있다는 걸 나는 눈치채지 못했던 거예요. 꽃은 정말 모순 덩어리예요. 하지만 난 너무 어려서 그 꽃을 사랑할 줄 몰랐어요. 9 나는 어린 왕자가 철새들의 이동을 이용해 별을 떠나왔으리라고 생각한다. 떠나던 날 아침. 그는 말끔히 별을 정돈했다. 불을 뽑는 화산들도 정성스레 청소했다. 언제 어떻게 될지 알수 없었기 때문에 사화산 역시 깨끗이 청소해 놓았다. 화산들은 청소만 깨끗이 되어 있으면 폭발하지 않고 서서히 일정하게 타올랐다. 다시 돌아오리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린 왕자는 서글픈 마음으로 바오바브 나무에 마지막 싹들도 뽑아냈다. 그런데 늘 하던 일들 하나하나가 그날 아침에는 유난히 소중하게 느껴졌다. 마지막으로 꽃에 물을 주고 유리 덮개를 씌워줄 때 왕자는 그만 울 뻔했다. 안녕. 왕자는 꽃에게 말했다. 꽃은 대답하지 않았다. 잘 있어. 왕자는 다시 인사를 건넸다. 꽃이 기침을 했다. 감기 때문은 아니었다. 내가 어리석었어요. 마침내 꽃이 왕자에게 말했다. 날 용서해요. 행복해지길 바랄게요. 왕자는 꽃이 자신을 원망하지 않는 것에 놀랐다. 그는 바람막이 유리 덮개를 손에 든채 멍하니 서 있었다. 꽃의 그 조용하고 다정한 모습을 왕자는 이해할 수 없었다. 물론 난 당신을 사랑해요. 그동안 당신이 그걸 알지 못했던 건내 잘못이에요. 하지만 이젠 상관없어요. 당신도 나처럼 어리석었거든요. 부디 행복하세요. 유리 덮개는 내버려 두어요 그런 건 이제 필요 없어요. 하지만 바람이 불면 내 감기는 그리 심한 게 아니에요. 서늘한 방공기는 오히려 나에게 좋을 거예요. 응? 난 꽃이니까. 그래도 짐승이... 나비와 친해지려면 두세 마리의 쇠기 벌레쯤은 견뎌내야죠. 그나마 나비가 아니라면 누가 나를 찾겠어요? 당신은 멀리 떠날 테고 큰 짐승들은 두렵지 않아요. 나한테는 가시가 있으니까. 꽃은 네 개의 가시를 천진난만하게 보여주며 말을 이었다. 그렇게 우물쭈물하지 말아요. 떠나기로 했으니 어서 가요. 꽃은 울고 있는 제 모습을 어린 왕자에게 보이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렇게 자존심 강한 꽃이었다. 10 어린 왕자는 소옥성 325, 326, 327, 328, 329, 그리고 330호의 별과 이웃해 있었다. 왕자는 견문을 넓힐 생각으로 그 별들을 찾아가 보기로 했다. 첫 번째 별에는 왕이 살고 있었다. 왕은 붉은 옷에 흰 담비 모피로 만든 옷을 입고 위엄 있는 옥좌에 앉아 있었다. 신하가 한명 왔구나. 어린 왕자가 오는 것을 보자 왕은 큰소리로 외쳤다. 왕에게는 모든 사람이 다 신하였다. 너를 좀더 자세히 볼수 있도록 가까이 다가오라. 왕은 누군가의 왕 노릇을 하게 된 것이 무척 자랑스러워져서 어린 왕자에게 명령했다. 그 별은 호화스러운 흰 담비 모피로 온통 뒤덮여 있었다. 어린 왕자는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피곤해서 하품이 나왔다. 왕 앞에서 하품하는 것은 예절에 어긋나는 일이다. 하품을 그만 오라. 하품을 참을 수가 없어요. 긴 여행 탓에 잠을 자지 못했거든요. 어린 왕자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다. 그렇다면 하품을 해도 좋다. 하품하는 걸 본지도. 여러 해가 되었구나. 짐은 너의 하품하는 모습이 참 신기하게 보이는구나. 자, 또 하품하라. 명령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하품이 안 나와요. 어린 왕자는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흠, <laughs> 흠. 그렇다면 짐이, 짐이 명하노니. 어떤 때는 하품을 하고 또 어떤 때는 왕은 자신의 권위가 존중되기를 원하고 있었다. 불복종은 용서할 수 없었다. 하지만 왕은 인품 있는 사람이었으므로 사리에 맞는 명령만 내렸다. 앉아도 될까요? 내게 앉기를 명하노라. 왕은 흰 담비 모피로 된 망토 한 자락을 위험 있게 끌어올리며 대답했다. 어린 왕자는 이상하기만 했다. 별은 아주 조그만데 왕은 도대체 무엇을 다스린다는 것일까? 폐하, 한 가지 여쭤봐도 좋을까요? 내게 명하노니 질문하라. 폐하는 무엇을 다스리고 계신지요? 모든 것을 다스리느니라. 왕은 위험어린 몸짓으로 그의 별과 다른 모든 별을 가리켰다. 이 모든 것을 다요? 물론 전부 다. 왕은 온 우주의 군주이기도 했던 것이다. 그럼 별들도 폐하에게 복종하나요? 물론이다. 별들도 나에게 즉시 복종하지. 짐은 규율을 어기는 것을 용서치 않느니라. 어린 왕자는 경탄했다. 자신이 그런 권력을 가질 수 있다면 의자를 뒤로 물리지 않고도 하루에 마흔네 번뿐 아니라 7은두 번, 아니 100번, 200번까지도 해지는 것을 볼수 있을 게 아닌가? 자신의 별에 대한 추억 때문에 서글퍼진 어린 왕자는 용기를 내 왕에게 청했다. 저는 해가 지는 것을 보고 싶어요. 제 소원을 들어주세요. 해가 지도록 명령을 내려주세요. 누구에게든 그가 할수 있는 것을 요구해야 하는 법이다. 정당한 권력은 무엇보다 합리적이어야 한다. 내 명령이 이치에 맞을 때에만 나는 복종을 요구할 권한을 갖는 것이다. 그럼 제가 해지는 것을 보게 해 주십사 한 것은요? 어린 왕자는 한번한 한 질문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았다. 그렇게 해 주겠다. 하지만 내 통치 철학에 따라서 조건이 갖추어지기를. 기다리기로 하자. 언제요? <laughs> 오늘 저녁 7시 40분쯤이면 되겠다. 짐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을 너는 보게 될 것이다. 어린 왕자는 하품을 했다. 자신의 별에서 보았던 석양이 그리워졌다. 지루하기도 했다. 이제 저는 여기서 할 일이 없어요. 그만 가 보겠습니다. 가지 마라. 왕은 신하가 한 사람 생겨 몹시 자랑스럽게 생각하던 참이었다. 떠나지 마라, 너를 대신으로 삼겠다. 무슨 대신이요? 음, 사법 대신이다. 하지만 재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요? 제가 벌써 다 둘러보았어요. 허리를 굽혀 별 저쪽을 다시 힐끗 바라보면서 어린 왕자가 말했다. 여기는 물론 별 저쪽에도 아무도 없었다. 그럼 너 자신을 재판하라. 남을 재판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재판하는 게 훨씬 더 어려운 법이다. 자신을 공정하게 재판할 수 있다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일 게다. 어느 곳에든 저 자신을 재판할 수 있어요. 이 별에서 살 필요는 없습니다. <laughs> <laughs> 내별 어딘가에 늙은 쥐한 마리가 있느니라 밤에 소리를 들었지. 그 늙은 쥐를 심판하고 가끔 사형에 처해라. 쥐의 운명이 네 심판에 달리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매번 그에게 특사를 내려라. 단한 마리밖에 없는 지니까, 아껴 둬야지. 저는 사형 선고를 내리는 건 싫습니다. 가겠습니다, 안 돼. 어린 왕자는 떠날 채비를 끝마쳤으나, 늙은 왕을 섭섭하게 하고 싶지 않았다. 폐하에게 복종하기를 원하신다면, 제게 명령을 내려 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를테면 일본 내로 떠나도록 제게 명령하실 수 있습니다. 왕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어린 왕자는 머뭇거리다 한숨을 내쉬고 곧 길을 떠났다. 너를 대신으로 삼겠다! 왕은 황급히 외쳤다. 왕은 여전히 권위에 가득 찬 표정이었다. 어른들은 정말 이상해. 어린 왕자는 중얼거리며 여행을 계속했다. 11두 번째 별에는 젠체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하, <놀람> 나를 찬미하는 사람이 찾아오는구나. 젠체하는 사람은 어린 왕자를 보자마자 멀리서 소리쳤다. 젠체하는 사람은 자기 외의 사람들은 모두 자기를 찬미할 뿐이라고 생각했다. 안녕하세요. 이상한 모자를 쓰고 계시는군요. 담내하기 위한 거지. 사람들이 나에게 환호를 보낼 때 모자를 들고 인사한단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지나가는 사람이 없어. 자, 손뼉을 쳐봐. 젠치하는 사람이 지시했다. 어린 왕자는 손뼉을 쳤다. 그러자 젠치하는 사람은 모자를 쳐들고 점잖게 인사했다. 왕을 방문했을 때보다는 재밌군. 어린 왕자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다시 손뼉을 쳤다. 젠치하는 사람이 살짝 모자를 들어올리며 담례했다 그러나. 그렇게 5분쯤 지나고 나니 이런 단조로운 장난도 재미가 없어졌다. 그 모자를 떨어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젠체하는 사람은 어린 왕자의 말을 듣지 못했다. 그는 찬미하는 말이 아니면 귀담아 듣지 않았다. 너는 정말로 나를 찬미하는 거지? 찬미한다는 게 뭔가요? 참미한다는 건 네가 나를 이별에서 제일 잘생긴데다 옷도 잘 입고 가장 부자일 뿐 아니라 누구보다 지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인정해 주는 거지. 하지만 이 별에는 아저씨 혼자뿐이잖아요. 나를 기쁘게 해다오. 어쨌건 나를 참미해 줘. 아저씨를 참미해요. 어린 왕자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하지만 그게 뭐 그리 재미있나요? 어린 왕자는 가버렸다. 어른들은 확실히 별난 데가 있단 말이야. 라고 중얼거리며 어린 왕자는 여행을 계속했다. 12. 그 다음 별에는 술꾼이 살고 있었다. 어린 왕자는 이 별을 아주 잠깐 동안 방문했을 뿐이지만 몹시 우울해지고 말았다. 거기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빈 병과 술이 가득 찬 병을 쌓아놓고 말없이 앉아있는 술꾼을 보고 어린 왕자가 물었다. 술을 마시고 있지. 술꾼은 침울한 표정을 지으며 대꾸했다. 왜 술을 마시는 거지요? 잊기 위해서지. 무엇을 잊기 위해서요? 내가 부끄럽다는 걸 잊기 위해서. 술꾼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다. 뭐가 부끄럽다는 건가요? 술을 마시는 게 부끄러워. 그러고 나서 술꾼은 입을 다물어 버렸다. 난처해진 어린 왕자는 다시 길을 떠났다. 어른들은 정말 이상해. 그는 혼잣말을 하며 계속 여행했다. 13네 번째 별은 사업가의 별이었다. 어찌나 바쁜지 어린 왕자가 도착했을 때도 그는 고개조차 들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담뱃불이 꺼졌네요. 어린 왕자는, 사업가를 보며 말했다. 3에다 1을 더하면 5, 5하고 7을 더하면 12, 12에 3을 더하면 15. 안녕? 15에 7을 더하면 22, 22에 6을 더하면 28. 담배 뿔 붙일 시간도 없네. 26에 5를 더하면 31. 휴, 그러니까 5억 162만 2731이 되는구나. 5억 뭐라고요? 아, 너 아직 거기 있었니? 5억, 100만. 아, 이걸 계속해야 해. 난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쓸데없는 이야기를 할 틈이 없어. 이에다 5를 더하면 7. 5억, 100만이 뭐가 어쨌다는 거예요? 사업가가 고개를 들었다. 54년 동안 이 별에 살고 있는데 내가 방해를 받은 건딱세 번뿐이야. 첫 번째는 22년 전에 웬 풍뎅이가 날아와 떨어졌을 때야. 그럼 소리가 어찌나 요란하던지, 네 군데나 계산이 틀렸었지. 두 번째는 11년 전이었는데, 신경통 때문이어서, 운동 부족으로 생긴 병이지. 빈둥거릴 시간이 없었으니까. 지금 바로 세 번째야. 가만, 내가 5억 100만이라고 했었지? 대체, 뭐가 5억 100만이라는 건가요? 사업가는 어린 왕자의 질문에 대답해 주기 전에는 조용히 일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가끔씩 하늘에 보이는 저 작은 물체들 말이다. 파리. 꿀벌 말인가요? 아니, 게으름뱅이들을 쓸데없는 공상에 빠져들게 하는 금빛나는 작은 물체 말이야. 하지만 난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거든. 공상에 빠져있을 틈이 없어. 별 말이군요. 그래, 맞았어, 별. 5억 개나 되는 별을 가지고 뭘 하는 건데요? 5억 162만 2731개야. 나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 그 별로! 뭘할 셈인데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 단지 소유하는 거야. 별을 소유한다고요? 하지만 내가 전에 본 어떤 왕은? 왕은 소유하지 않아. 다스릴 뿐이지. 그건 아주 다른 문제야. 그 별들을 소유하는 게 아저씨에게 무슨 도움을 주나요? 부자가 되는데 필요하지. 부자가 되면 뭐가 좋은데요? 누군가 별을 발견하면 그걸 살수 있지. 이 사람도 그 술꾼처럼 말하는구나. 하고 생각하며 어린 왕자는 계속 질문했다. 어떻게 별들을 소유한다는 거죠? 별들이 누구 거지? 투덜대듯 사업가가 대물었다. 몰라요. 누구의 것도 아니겠죠. 그러니까 내 것이 되는 거야. 내가 제일 먼저 그 생각을 했으니까. 임자 없는 다이아몬드가 그걸 발견한 사람의 것이 되고, 주인 없는 섬을 발견하면 그게 그 사람의 소유가 되는 것처럼, 만약 어떤 좋은 생각을 제일 먼저 해냈다면, 특허를 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거야. 그런 식으로 나도 별들을 갖는 거지. 나보다 먼저 별을 가질 생각을 한 사람은 없었거든. 아저씨는 그 별들을 가지고 뭘 하는데요? 관리하지. 별을 세워보고 또 세워보는 거야. 힘든 일이긴 하지만 나는 진지한 일에 관심이 많아서 말이야. 저는요, 실크 스카프를 가지고 있을 때는 그걸 목에 두르고 다녀요. 또, 꽃이 내 것이라면 꺾어서 다닐 수가 있겠죠. 하지만 아저씨는 하늘에서 별을 딸 수는 없잖아요. 그럴 수는 없지. 하지만 그것들을 은행에 맡길 수는 있어. 조그만 종이 조각에 내 별들의 숫자를 적어 놓은 뒤 그걸 서랍에 놓고 잠가두는 거야? 그것뿐인가요? 그뿐이지, 그거 참재미있군 시적이기도 하고, 하지만 그렇게 대단한 일은 아니군. 어린 왕자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어른들의 생각과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저는 꽃을 가지고 있어요. 매일 물을 주지요. 화산도 세 개나 가지고 있어서…… 매주 청소를 해요. 내가 꽃과 화산을 가지고 있는 건내 화산이나 내 꽃에게 도움을 주는 일이에요. 하지만 아저씨는 별들에게 무슨 도움을 주고 있는 게 아니죠. 사업가는 딱히 할 말이 없었다. 어른들은 모두 이상하단 말이야. 어린 왕자는 혼잣말을 하며 다시 여행길에 올랐다. 14. 다섯 번째 별은 아주 이상했다. 그 별은 다른 모든 별들 중에서 제일 작았다. 가로등 하나와 가로등을 켜는 사람 하나가 있을만한 크기였다. 하늘 어딘가, 집도 없고 사람도 살지 않는 별에 가로등 켜는 사람이 무슨 필요가 있다는 건지 어린 왕자는 알 수가 없었다. 이 사람도 어디서 은 사람인지 몰라. 그래도 그가 하는 일에는 의미가 있어. 가로등에 불을 켜는 건별 하나를 또는 꽃한 송이를 피어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가로등을 끄면 그 꽃이나 별을 잠들게 하는 거고. 아름다운 직업이야. 아름다운 만큼 유익한 일을 테지. 어린 왕자는 가로등 켜는 사람에게 공손히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방금 왜 가로등을 끄신 건가요? 명령이기 때문이야. 가로등 켜는 사람이 대답했다. 좋은 아침이야. 무슨 명령인데요? 가로등을 끄라는 명령이지. 잘 자. 그는 다시 가로등 불을 켰다. 지금은 왜 가로등을 켰나요? 명령이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해하지 못할 것도 없어. 명령은 명령인 거야. 좋은 아침. 가로등 켜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면서 또다시 가로등을 껐다. 그러고는 붉은 바둑판 무늬 손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닦았다. 난 정말 힘든 직업을 가졌어. 전에는 괜찮았었는데 아침에 불을 끄고 저녁이면 다시 불을 켜는 일이었지. 낮에는 쉬고 밤에는 잠을 잘수 있었거든. 그때 이후로 명령이 바뀐 거군요. 명령은 바뀌지 않았어. 그게 비극이야. 이 별은 점점 빨리 돌고 있는데 명령은 바뀌지 않았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는 이 별이 1분마다 한 바퀴를 돌게 되었고 1초도 쉴 틈이 없게 된 거야. 나는 1분마다 한 번씩 가로등불을 켰다 껐다 해. 참 이상하네요. 아저씨네 별에선 하루가 1분이라니. 그래. 30분은 30일이 되는 거지. 잘 자. 그는 다시 가로등을 켰다. 어린 왕자는 명령에 충실한 가로등 켜는 사람이 좋아졌다. 의자를 뒤로 물리면 계속해서 석양을 볼수 있는 곳을 찾아가던 일도 떠올랐다. 어린 왕자는 그를 돕고 싶었다. 저, 쉬고 싶을 때쉴수 있는 방법을 알아요. 아저씨의 별은 아주 작으니까 세 발짝이면 한 바퀴 돌수 있잖아요. 천천히 걷기만 해도 늘 해를 볼수 있어요. 쉬고 싶어지면 걷도록 하세요. 아저씨가 원하는 만큼 낮이 길어질 거예요. 도움이 안 되겠는걸? 내가 원하는 건 잠자는 거니까. 안 됐네요. 난 운이 없어. 좋은 아침이야. 그는 다시 가로등을 껐다. 저 사람은 사람들에게서 비웃음을 살 거야. 왕이나 젠치하는 사람, 술꾼, 사업가 같은 사람들은 그를 경멸하겠지.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저 사람이 제일 성실해. 그건 저 사람이 자신을 제쳐놓고 일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겠지. 어린 왕자는 섭섭한 마음에, 한숨을 내쉬었다. 내 친구가 될수 있는 사람은 저 사람뿐이었어. 그렇지만 그의 별은 너무 작아. 두 사람이 있을 자리도 없으니 말이야. 어린 왕자는 하루에 1440번이나 아름답게 해가 지던 자신의 별을 떠나온 일이 아쉬웠다. 15 여섯 번째 별은 방금 전에 별보다 열 배나 더 컸다. 거기에는 엄청나게 큰 책을 쓰고 있는 노신사가 살고 있었다. 어, 다멈가가 오는군. 그는 어린 왕자를 보며 큰 소리로 외쳤다. 어린 왕자는 테이블에 걸터앉아 숨을 몰아쉬었다. 지금까지 너무도 먼 거리를 여행해 왔던 것이다. 어디서 왔지? 그 두꺼운 책은 뭐죠? 여기서 뭘 하시는 건데요? 난 지리학자란다. 지리학자가 뭔데요? 바다, 강, 도시, 산. 그리고 사막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이지. 어린 왕자는 지리학자의 별을 둘러보았다. 지금까지 보아온 별 가운데 가장 장엄한 별이었다. 별이 참 아름답군요. 바다도, 있나요? 모르겠는걸. 지리학자가 대답했다. 그럼, 산은요? 어린 왕자는 실망해서 되물었다. 그것도 몰라. 그럼, 도시와 강과 사막은요? 그 역시 알수 없는걸. 할아버진 지리학자잖아요. 그렇지. 하지만 난다 뭔가가 아니야. 도시와 강과 산, 바다와 태양과 사막을 새로 다니는 건 지리학자의 일이 아니거든. 지리학자는 중요한 일을 하니까 한가히 돌아다닐 수가 없어. 책상을 떠날 수가 없단다. 대신 서재에서 탐험가들을 만나는 거야. 탐험가들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기록하는 거지. 흥미로운 게 있으면 지리학자는 그 담원가가 양심적인지 아닌지를 조사하기도 해. 왜요? 담원가가 거짓말을 한다면 지리학자의 책에 큰 이변이 일어날 테니까. 담원가가 술을 너무 마셔도 그렇지. 술에 잔뜩 취한 사람에겐 모든 게 둘로 보이거든. 그렇게 되면 지리학자는 산이 하나밖에 없는 곳에다. 산두 개를 기록하게 될지도 몰라. 그래서 탐험가에게 증거를 요구하지. 큰 산을 발견했다면 거다란 돌멩이 몇 개를 가져오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넌 멀리서 왔지? 그렇다면 너는 탐험가야. 네 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나오 지리학자는 갑자기 흥분해. 큰 기록장을 펼쳐놓고 연필을 깎았다. 탐험가의 이야기를 처음에는 연필로 적어 놓았다가 증거를 가져오면 그때서야 잉크로 쓰는 거였다. 개가 사는 곳은 흥미로울 게 없어요. 아주 작거든요. 화산이 셋 있어요. 두 개는 활화산이고 하나는 사화산이죠. 꽃도 한 송이 있어요. 꽃은 기록하지 않아. 왜죠? 그 꽃은 내 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데요. 꽃은 덧없는 거니까. 덧없다는 게 뭐예요? 지리책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야. 유행을 타거나 하지 않아. 산이 옮겨가거나 바닷물이 말라버리거나 하진 않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영원히 변하지 않은 것들만 기록해. 하지만, 사와 산이 되살아날 수도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마찬가지라고. 우리한테 중요한 건 산이야. 산은 변하지 않거든. 그런데, 더덥다는 건 무슨 뜻이죠? 그건 곧 사라져버릴 위험에 처해 있다는 뜻이지. 그럼, 내 꽃이 곧 사라질 위험에 처해 있다는 건가요? 그래. 내 꽃은 덧없는 존재구나. 세상에 대항할 무기라곤 가시 네 개뿐이고. 그런데 나는 그 꽃을 혼자 내버려 두고 왔어. 어린 왕자는 처음으로 후회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다시 용기를 냈다. 이제 저는 어디를 가보는 게 좋을까요? 지구라는 별로 가봐. 평판이 좋은 곳이지. 어린 왕자는 자신의 꽃에 대해 생각하며 그 별을 떠났다. 16. 그래서 일곱 번째로 방문한 별은 지구였다. 지구는 평범한 별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111명의 왕, 물론 흑인 나라의 왕을 포함해서 7,000명의 지리학자와 90만 명의 사업가, 750만 명의 술꾼들, 3억 1,100만 명의 젠취하는 사람들, 다시 말해 20억쯤 되는 어른들이 살고 있었다. 전기가 발명되기 전까지는 여섯 대륙을 통틀어 가로등 켜는 사람이 46만 2,511명이나 필요했다고 하니, 지구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좀 멀리 떨어진 곳에서 보면 그건 대단히 멋진 광경이었다. 그들이 무리지어 움직이는 모습은 오페라 발레단처럼 질서가 정연했다. 맨 처음 뉴질랜드와 오스트레일리아에 가로등 켜는 사람들이 불을 켜고 나서 잠을 자러 가면 중국과 시베리아에 가로등 켜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는 러시아와 인도의 사람들, 이어 아프리카와 유럽. 남아메리카와 북아메리카의 사람들이 차례로 무대에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순서가 틀리는 법이 절대 없었다. 오직 북극과 남극에서 가로등을 책임지고 있는 두 사람만이 태평스럽게 지내고 있었다. 그들은 1년에 두 번만 바빴다. 17. 재치를 부리려다 보면 거짓말을 조금 하게 된다. 가로등 켜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다. 어쩌면 이 이야기 때문에 지구에 대해 오해를 하게 되었을지도 모르겠다. 사람들이 지구에서 차지하는 자리란 사실 좁은 편에 속한다. 20억에 달하는 지구의 사람들이 바짝 붙어선다면 새로 20마일 가로 20마일 크기의 광장에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태평양의 작은 섬에 그들을 차곡차곡 쌓아 올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 어른들은 이런 말들을 믿지 않는다. 자신들이 굉장히 넓은 곳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지구에 왔을 때 어린 왕자는 사람이라곤 통 보이지 않아 놀랐다. 다른 별에 잘못 찾아온 게 아닌가 걱정이 되기도 했다. 이때 달빛을 띤 황금색 꼬리가 모래 위를 지나가는 게 보였다. 안녕? 어린 왕자는 공손하게 인사했다. 안녕? 뱀이 대답했다. 여기는 무슨 별이지? 어린 왕자가 물었다. 지구야, 아프리카지. 그렇구나. 그런데, 지구에는 사람이 살지 않니? 여긴 사막이야. 사막에는 아무도 없어. 지구는 크거든. 어린 왕자는 돌 위에 앉아 눈길을 하늘로 향했다. 누구든 언젠가 자신의 별을 찾아낼 수 있게 별들이 환하게 밝혀져 있는 걸까? 내 별을 좀 봐. 바로 우리 머리 위에 있어. 그런데 어쩌면 저렇게 먼 거지? 아름다운 별이구나. 여기엔 왜온 거니? 내 꽃하고 골치 아픈 일이 좀 있었어. 그렇구나. 그들은 잠자코 있었다. 사람들은 어디에 있지? 사막이란 곳은 좀 쓸쓸한데. 사람들 사이에서도 외롭기는 마찬가지야. 뱀이 말했다. 어린 왕자는 그를 한참 바라보았다. 넌 아주 재밌게 생겼네. 손가락처럼 가느다랗고. 그래도 난 왕의 손가락보다도 강해. 넌 강하지 못해. 다리도 없고 여행도 할수 없잖아. 난 어떤 배보다도 더먼 곳으로 널 데려다 줄수 있어. 뱀은 어린 왕자의 발목을 팔찌처럼 휘감으며 말했다. 누구라도 나를 건드리면 난그 사람을... 태어난 땅으로 돌려보내 주지. 하지만 너는 순진하고 정직한 데다 다른 별에서 왔으니까. 너처럼 약한 애가 화강암으로 된이 지구에 있는 걸 보니 가엽어지는구나 언제고 네 별로 돌아가고 싶어지면 내가 도와줄게. 그래, 그런데 넌왜 그렇게 수줍게기 같은 말만 하니? 넌. 난... 모든 걸할수 있어. 뱀이 대답했다. 그들은 다시 침묵했다. 18 어린 왕자는 사막을 가로질러 갔으나 꽃한 송이 밖에 만나지 못했다. 꽃잎 세 장을 가진 볼품 없는 꽃이었다. 안녕?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 거니? 그 꽃은 언젠가 대상 사막 등을 다니면서 특산물을 교육하는 상인의 집단의 무리가 지나가는 것을 본 적이 있었다. 사람들? 예, 일곱 사람 정도 있는 것 같아. 몇년 전에 봤거든. 하지만 지금 어디에 있는지는 몰라. 사람들은 바람을 따라 이리저리 다니거든. 뿌리가 없어서 살아가는데 힘이 많이 들 거야. 그래, 잘 있어. 어린 왕자가 말했다. 잘 가. 꽃이 대답했다. 19. 어린 왕자는 높은 산 위로 올라갔다. 그때까지 그가 아는 산이라곤 무릎에 닿는 세개의 화산이 고작이었다. 이렇게 높은 산에서는 이 별과 이 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한눈에 볼수 있겠지? 그러나 바늘처럼 뾰족뾰족한 산봉우리만 보일 뿐이었다. 안녕, 어린 왕자는 혹시나 하고 말해 보았다. 안녕, 안녕, 안녕. 메아리가 대답했다. 너는 누구지? 너는 누구지? 너는 누구지? 너는…… 누구지? 내 친구가 되어줘. 난 외로워. 난 외로워. 난 외로워. 난 외로워. 참 이상한 별이야. 건조하고 뾰족하고 험악해. 상상력도 없어서 남이 한 말을 그대로 따라하고. 내 별에는 꽃이 있었지. 그 꽃은, 늘 나에게 먼저 말을 걸어 왔는데. 20. 모래와 바위와 눈을 헤치고 오래 걸어가자 마침내 길 하나가 나타났다. 길은 사람들이 사는 곳과 통하기 마련이었다. 안녕. 어린 왕자는 장미가 가득 피어 있는 정원에 서 있었다. 안녕. 장미꽃들이 대답했다. 어린 왕자는 자신의 꽃과 쏙 빼닮은 꽃들을 보고 놀랐다. 너희는 누구니? 우리는 장미꽃이야. 어린 왕자는 슬퍼졌다. 꽃은 이 세상에 자기 같은 꽃은 오직 하나뿐이라고 어린 왕자에게 말했었는데, 이 정원에는 똑같은 꽃이 5천 송이 넘게 가득 피어 있었다. 내 꽃이 이걸 보면 몹시 괴로워할 거야. 비웃음을 당하지 않으려고 기침을 지독히 해대면서 죽는 신용을 하겠지. 내가 간호해주는 척이라도 하지 않으면 정말로 죽어버릴지도 몰라. 난 내가 부자인 줄 알았어.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건 흔해 빠진 장미꽃 한 송이와 무릎 높이만한 화산 세 개. 그중 하나는 완전히 불이 꺼져버린 화산일지도 몰라. 겨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위대한 왕자가 되겠어. 어린 왕자는 풀밭에 엎드려 소리내어 울었다. 21. 여우가 나타난 건 바로 그때였다. 안녕. 여우가 인사했다. 안녕. 어린 왕자는 공손하게 대답하며 주위를 돌아보았으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여기야! 사과나무 아래! 조금 전에 그 목소리가 말했다. 넌 누구니? 참 예쁘게 생겼구나. 난 여우야. 이리와 함께 놀자. 난 지금 우울해. 난 너와 함께 놀수 없어. 나는 길들여져 있지 않거든? 어린 왕자는 잠깐 생각하다가 다시 말했다. 길들인다는 게 무슨 말이니? 넌 여기 사는 애가 아니구나. 뭘 찾고 있는 거니? 사람들을 찾고 있어. 길들인다는 건 무슨 뜻이지? 사람들은 총을 가지고 사냥을 하지. 참 곤란한 일이야. 사람들은 닭도 길러. 그게 유일한 관심사지. 너, 닭을 찾고 있는 거니? 아니야. 난 친구들을 찾고 있어. 그런데, 길들인다는 게 무슨 뜻이니? 소홀하게 취급되는 것중 하나지. 그건 관계를 맺는다는 의미야. 관계를 맺는다? 그래. 나한테 넌 수많은 다른 소년들과 다를 법는 소년에 지나지 않아. 너에게 나는 수많은 다른 여우와 같은 여우 한 마리에 지나지 않을 테고, 하지만 네가 나를 길들인다면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게 돼. 나에게 너는 세상에 오직 하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고, 나 역시 너에게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존재가 되는 거야. 이제 좀알것 같아. 꽃이 하나 있는데, 그 꽃이 나를 길들인 것 같아. 그래, 지구에는 온갖 일들이 다 있으니까. 아, 그건 지구에서의 일이 아니야. 그럼 다른 별에서의 일이라는 거야? 응. 어. 그 별에도 사냥꾼들이 있지? 아니, 없어. 그거 이상하네. 그럼 닭은? 닭도 없어. 완벽한 곳은 아니군. 여우는 한숨을 내쉬고는 하던 이야기로 다시 돌아왔다. 내 생활은 아주 단조로워. 나는 닭을 사냥하고, 사람들은 나를 사냥하는 거야. 닭은 다 비슷하고, 사람들도 모두 비슷해. 그래서 난좀 지루해. 하지만 네가 나를 길들인다면, 내 삶은 환하게 바뀔 거야. 나는 네 발자국 소리와 다른 발자국 소리를 구별하게 되겠지. 다른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 나는 땅 밑으로 기어들어 가겠지만, 네 발자국 소리를 듣는다면 음악이라도 들은 것처럼 굴에서 뛰어나올 거야. 저길 봐, 푸른 밀밭이 보이지? 나는 빵을 먹지 않으니까 밀밭을 봐도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아. 서글픈 일이지. 하지만 넌 금빛 머리카락을 가졌어. 네가 나를 길들인다면 밀을 보고 너를 떠올리게 되는 거지. 그러면 나는 밀밭을 지나가는 바람 소리조차도 사랑하게 될 거야. 여우는 말을 멈추고 어린 왕자를 오래 쳐다보더니 부탁이야. 나를 길들여줘 하고 말했다. 나도 그러고 싶어. 하지만 시간이 별로 없어. 친구를 찾아야 하고. 알아볼 일도 많고 좀 길들이 것만 알수 있게 되는 거야. 사람들은 이제 뭘할 시간이 없어. 그래서 상점에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을 사지. 그런데 우정을 파는 상점이 없으니 친구는 없는 거야. 친구가 필요하다면 나를 길들여.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인내심이 필요해. 우선 나와 좀 떨어져서. 풀숲에 앉아있어. 난 너를 견눈질해 볼 거야. 아무 말도 하지 마. 말은 오해만 불러일으키니까. 너는 그냥 날마다 조금씩 나한테 더 가까이 다가앉는 거야. 다음날 어린 왕자는 다시 그곳으로 갔다. 언제나 같은 시각에 오는 게더 좋을 거야. 이를테면 네가 오후 4시에 온다면? 3시부터 행복해질 거야.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행복해지겠지. 4시가 되면 난 안절부절 못할지도 몰라. 넌 행복에 가득 찬내 모습을 보게 되겠지. 하지만 네가 아무 때나 온다면 나는 언제 널 맞을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지 알수 없게 돼. 그러니까 뭔가 정해놓을 필요가 있어. 뭔가 정해놓을 필요가 있다고? 그것도 다들 아무렇게나 잊고 사는 것 중에 하나야. 그건 어느 하루를 다른 날들과 다르게 만들고, 어느 한 시간을 다른 시간들과 다르게 만든다는 의미야. 내가 아는 사냥꾼들은 매주 목요일에는 마을의 처녀들과 춤을 춰. 덕분에 목요일은 나에게 신나는 날이 되었어. 난 포도밭까지 산책을 가지. 하지만 사냥꾼들이 아무 때나 춤을 춘다면 그 달이 그날일 테니까 난 하루도 휴가가 없게 되는 거야. 어린 왕자는 여우를 길들였다. 떠날 시간이 다가오자 여우는 난울 것만 같아 하고 말했다. 네 잘못이야. 난 너를 괴롭히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길들여달라고 한건 너야. 맞아. 그런데 넌 울려고 하잖아. 그렇기에, 이런 일이 너한테 무슨 소용이 있는 거니? 그렇지 않아. 밀밭의 색깔을 보면 널 생각할 테니까, 가서, 장미꽃들을 다시 봐. 네, 장미꽃이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이라는 걸 깨닫게 될 거야. 그때 다시 돌아와서, 나에게 작별 인사를 해줘. 그러면, 선물로 비밀을 가르쳐 줄게. 어린 왕자는 장미꽃을 보러 갔다. 너희들은 내 장미와 전혀 닮지 않았고, 나에게 아무 의미도 없어. 아무도 너희들을 길들이지 않았고, 너희들 역시 아무도 길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야. 너희들은 예전에 내 여우와 같아. 그는 수많은 다른 여우들과 다를 바 없는 여우였어. 하지만 그 여우는 이제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여우가 되었지. 장미꽃들은 어쩔 줄 몰라 했다. 너희들은 아름답지만 텅 비어 있어. 지나가는 사람들은 내 꽃이 너희와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나에게는 그꽃한 송이가 너희들 전부보다 더 중요해. 내가 그 꽃에 물을 주고 유리 덮개를 씌워. 바람을 막아주었기 때문이지. 내가 벌레를 잡아준 것도 그 꽃이 불평하거나 자랑하는 것을 들어준 것도 때로는 침묵을 지키는 것도 내가 다 이해한 건그 꽃이 내 장미꽃이기 때문이야. 어린 왕자는 여우에게로 돌아갔다. 잘 있어. 어린 왕자가 말했다. 잘 가. 그럼 이제 내 비밀을 말해줄게. 아주 단순한 거야. 마음으로 봐야만 제대로 볼수 있다는 거야.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아. 중요한 건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어린 왕자는 따라서 말했다. 내 장미가 그토록 소중한 건그 꽃에 바친 시간 때문이지. 내 장미를 위해 바친 시간이라. 사람들은 그걸 잊어버리고 말았어. 하지만 넌 그걸 잊으면 안 돼. 넌 네가 길들인 것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거야. 넌네 장미를 책임 져야 해. 나는 내 장미를 책임 져야 해. 그 말을 기억하기 위해 어린 왕자는 따라서 말했다. 22 안녕하세요. 어린 왕자가 인사했다. 안녕. 철도 전철 기사가 대답했다.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건가요? 기차 승객을 천여 명씩 나눠 보내는 일을 하는 거야. 기차를 어느 때는 오른쪽으로, 어느 때는 왼쪽으로 보내는 거지. 환하게 불을 밝힌 급행열차 한 대가 천둥 소리를 내며 전철 기사의 조종실을 뒤흔들었다. 저 사람들은 아주 바쁘군요. 뭘 찾고 있는 건가요? 나도 몰라. 두 번째 급행열차가 엄청난 소리를 내며 반대 방향으로 달려갔다. 그들이 벌써 돌아오는 건가요? 같은 사람들이 아니야. 기차가 서로 엇갈리는 거지. 그들은 살던 곳이 마음에 들지 않았나 본데요? 사람들은 자기가 있는 자리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단다. 전철 기사가 말했다. 세 번째 급행열차가 우렁차게 달려왔다. 저 사람들은 조금 전에 승객들을 쫓아가는 건가요? 쫓아가는 게 아니야. 기차 안에서 자고 있지 않으면 하품하고 있을 거야. 어린 아이들만이 유리창에 코를 납작 대고 바깥을 내다보지. 어린 아이들만이 자기가 뭘 찾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거라군요. 아이들은 누더기 같은 인형에 시간을 보내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인형은 아주 소중한 게 되는 거죠. 아이들은 행복하단다. 전철 기사가 말했다. 23. 안녕하세요. 어린 왕자가 인사했다. 어서 오십시오. 장사꾼이 대답했다. 그는 갈증을 없애는 특효약을 팔고 있었다. 일주일에 한 알만 먹으면 아무것도 더 마시고 싶지 않다고 했다. 왜 그런 약을 파는 거죠? 시간을 아낄 수가 있지 않니? 전문가들의 계산으로는 매주 53분이나 절약할 수 있다고 해. 그 53분으로 뭘 하죠? 뭐든 하고 싶은 걸 하지. 나라면 시원한 물이 있는 샘을 향해 천천히 걸어갈 텐데. 어린 왕자는 생각했다. 24. 비행기가 사막에서 고장을 일으킨 지 8일째 되는 날이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남겨두었던 물을 마시며 장사꾼 이야기를 들었다. 네 이야기들은 참 재미있구나. 하지만 난 아직도 비행기를 고치지 못했고 마실 물도 없어. 시원한 물이 있는 샘으로 한가하게 걸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 친구 여우는... 꼬마 친구... 여우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야.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니까. 죽어간다 할지라도 친구를 가졌다는 건 좋은 일이에요. 난 여우 친구가 있다는 게 기뻐요. 지금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모르는군. 배가 고프지도 목이 마르지도 않는 거야. 해변만 조금 내리쬐면 충분한가 보군.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그가 잠자코 나를 지켜보더니 내 속마음을 읽은 듯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저도 목이 말라요. 우물을 찾으러 가요. 사막 한가운데에서 무턱대고 우물을 찾아 나선다는 건 어리석은 짓이었다. 그렇지만 우리는 걷기 시작했다. 몇 시간 동안 터덜터덜 걷다 보니 어둠이 내리고 별들이 반짝였다. 갈증 때문에 나는 열이 조금 나고 있었고, 그래서 마치 꿈속에서 별을 보는 것 같았다. 조금 전에 어린 왕자가 한 말들이 기억 속에서 가물거렸다. 어린 왕자는 지쳐서 앉았다. 나도 곁에 앉았다. 침묵을 지키던 그가 다시 입을 열었다. 별들이 아름다운 것은 보이지 않는 꽃한 송이 때문이에요. 맞아. 정말 그래. 나는 달빛 아래 펼쳐져 있는 모래 언덕을 바라보았다. 사막은 아름다워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나도 사막을 좋아했다. 모래 언덕 위에 앉아있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 무엇인가 빛나는 것이 있었다. 사막이 아름다운 건 어딘가에 우물을 감추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나는 흠칫 놀랐다. 사막의 모래 속에서 신비롭게 빛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문득 깨달았던 것이다. 어렸을 때 내가 살던 낡은 집만 해도 그랬다. 다들 그 집에 보물이 감춰져 있다고 했다. 물론, 아무도 그걸 발견한 사람은 없었다. 그런데도 그 보물로 인해 우리 집은 마술에 쌓여 있는 듯 했다. 우리 집은 저 가장 깊숙한 곳에 보물을 감추고 있었다. 그래, 집이든 별이든 사막이든 그것들을 아름답게 하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 때문일 거야. 아저씨가 내 친구 여우와 같은 말을 하는 걸 들으니 기쁘네요. 어린 왕자가 잠이 들어 나는 그를 안고 걸었다. 마음이 뭉클해졌다. 깨지기 쉬운 보물을 안고 가는 것 같았다. 이보다 더 연약한 게 지구에는 없을 것 같았다. 창백한 이마, 감은 눈, 바람에 날리는 머리카락을 달빛 아래에서 바라보며 나는 생각했다.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건 껍데기에 불과해.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아. 어린 왕자의 살짝 벌어진 입술에 희미한 미소가 어리는 것을 보며 나는 또 생각했다. 잠들어 있는 그가 나를 이렇게까지 감동시키는 건꽃한 송이에 대한 그의 성실한 마음 때문이야. 잠들어 있을 때조차 그의 가슴 속에는 램프의 불꽃처럼 장미꽃 한 송이가 빛나고 있어. 그러자 어린 왕자가 더욱더 연약하게 느껴졌다. 한 자락 바람에도 꺼질 것 같은 그를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걷다가 동이 틀 무렵 나는 우물을 발견했다. 25 사람들은 급행열차를 타고 가면서도 그들이 뭘 찾으러 가는 건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며 돌고 또 도는 거죠. 소용없는 짓이에요. 우리가 찾은 우물은 사하라 사막의 여느 우물과 달랐다. 모래에 파놓은 구멍이 아니라 마치 마을에 있는 우물 같았다. 나는 꿈을 꾸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했다. 이상해. 모든 게 갖추어져 있잖아. 도르래, 두레박, 밧줄. 어린 왕자는 내 말에 웃으며 줄을 잡고 도르래를 움직였다. 바람이 일때 낡은 풍차가 삐걱거리듯이 도르래는 소리를 내며 돌아갔다. 들려요? 우리가 잠을 깨우니까 이 우물이 노래를 하네요. 내가 할게. 너한테는 너무 무거워. 나는 도레박을 천천히 오물 가장자리로 들어올렸다. 피곤했지만 성취감으로 마음이 흐뭇해졌다. 도르래의 노랫 소리가 귀에 들려왔고 출렁이는 물속에 햇살이 일렁이고 있었다. 목이 말라요. 마실 물을 조금만 줘요. 나는 도레박을 어린 왕자의 입술에 갖다 댔다. 그는 눈을 감고 물을 마셨다. 물은 달았다 별빛 아래 밤길을 걸어 도르래의 노래소리를 들으며 내두 팔로 길어올린 물이었기 때문이었다. 아저씨가 사는 별의 사람들은 정원 안에 장미꽃을 오천 송이나 가꾸지만 그 정원에서 아무것도 보지 못해요. 꽃한 송이나 물한 모금에서 그들이 찾고 있는 걸볼 수도 있을 텐데. 하지만 눈이 아닌, 마음으로 찾아야 하죠. 나도 물을 마셨다. 그제야 좀살것 같았다. 동틀 무렵이 되자 모래가 벌꿀 빛깔을 띄었다. 나는 그 빛깔에서도 행복을 느꼈다. 약속을 지켜줘요. 내 양에게 입마개를 씌워준다고 했죠. 난 꽃을 책임져야 해요. 나는 주머니에서 대충 끄적여 두었던 그림을 꺼냈다. 어린 왕자는 그림을 보고 웃었다. 아저씨가 그린 바오바보 나무들은 양배추랑 비슷해요. 여우는 귀가 뿔처럼 생겼고 너무 길어요. 어린 왕자는 또 웃었다. 보아구렁의 뱃속 아니면 겉모습밖에 그릴 줄 몰라서 그래. 괜찮아요. 아이들은 이해할 테니까. 나는 연필로 입마개를 그렸다. 그걸 어린 왕자에게 줄때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제가 지구에 온지 내일이면 꼭 1년이 돼요. 바로 이 근처에 떨어졌었어요. 어린 왕자는 얼굴을 붉혔다. 왠지 모르게 나는 슬픔에 사로잡혔다. 일주일 전 내가 널 처음 만났던 날 여기에 네가 혼자 있었던 건 우연이 아니었구나. 도착했던 지점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였니? 나는 머뭇거리며 말을 이었다. 어린 왕자는 또한번 얼굴을 붉혔다. 그는 내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얼굴을 붉힌다는 건내 말이 맞다는 뜻이 아닌가? 두려워지는구나. 아저씨는 비행기로 돌아가 일을 하세요. 난 여기서 아저씨를 기다릴게요. 내일 저녁에 다시 여기서 봐요. 안심이 되지 않았다. 문득 여우 생각이 났다. 길들여진 사람은 올 각오를 해야 한다. 26. 우물 옆에 무너진 돌담이 있었다. 다음 날 저녁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보니 어린 왕자가 그 위에 앉아 다리를 늘어뜨리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기억하지 못하는구나. 여기가 아니야. 누군가에게 대답하는 게 틀림없었다. 그래. 바로 오늘이야. 하지만 여기가 아니야. 나는 담쪽으로 걸어갔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는 소리도 없는데, 어린 왕자는 여전히 대꾸하고 있었다. 물론이지. 내 발자국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봐도, 거기에서 날 기다리면 돼. 오늘 밤 그리로 갈게. 나는 담에서 2 0 m 쯤 떨어진 거리에 있었지만 눈에 띄는 건 없었다. 좋은 독을 가지고 있는 거지? 나를 오랫동안 아프게 하지 않을 자신 있지? 나는 옷도…… 멈춰 섰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자, 이제 가봐. 담에서 내려갈 거야. 나는 담 밑을 내려다보다가 기겁을 했다. 노란 뱀한 마리가 어린 왕자를 향해 머리를 쳐들고 있었던 것이다. 권총을 꺼내려고 주머니를 마구 뒤적였다. 내 기척에 뱀은 모래 속으로 스르르 미끄러져 들어가더니, 교묘히 몸을 감추었다. 나는 담 밑으로 가서 하얗게 질린 어린 왕자를 품에 받아 안았다. 도대체 무슨 짓이야? 왜 뱀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나는 그가 늘 목에 두르고 있던 금빛 머플러를 느슨하게 하고 물을 마시게 했다. 하지만 뭘 물어볼 엄두는 나지 않았다. 어린 왕자는 나를 쳐다보다가 내 목을 끌어 안았다. 총에 맞아 죽어가는 새처럼 그의 심장이 뛰는 게 느껴졌다. 아저씨, 엔진 문제를 해결하게 돼서 기뻐요. 이젠 집에 돌아갈 수 있겠네요. 어떻게 알았지? 가망이 없어 보이던 것을 고치는데 성공했다고 그에게 막 알리려던 참이었다. 저도 오늘 집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훨씬 더 멀고, 더 힘들겠지만……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나는 어린 왕자를 품안에 꼭 껴안았다. 그러는 사이에도 그가 깊은 시면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만 같았다. 나한테는 아저씨가 준 양이 있고요. 양이 살수 있는 상자도 있고, 입막에도 있고…… 어린 왕자가 쓸쓸히 미소지었다. 나는 오래 기다렸다. 그의 몸이 차츰 따뜻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두려워하고 있구나. 어린 왕자는 겁을 내고 있으면서도 부드럽게 웃었다. 오늘 밤에는 두려움이 더할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생각에. 눈앞이 아찔했다. 그 웃음소리를 다시 듣지 못한다면 견딜 수 없을 것 같았다. 어린 왕자의 웃음은 내게 사막의 오물 같은 것이었다. 오늘 밤이면 꼭 1년이 돼요. 작년에 내가 지구에 떨어진 곳, 바로 위에 내 별이 있을 거예요. 뱀이니, 만날 장소니, 별이니 하는 이야기는 모두 터무니없는 얘기지. 그렇지.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 꽃도 마찬가지예요. 아저씨가 어떤 별에 있는 꽃한 송이를 사랑한다면 밤에 하늘을 올려다 보는 일이 무척 즐거울 거예요. 모든 별에 꽃이 피어 있을 테니까. 물도 그래요. 아저씨가 나에게 준 물은 도르레랑 밧줄 때문에 마치 음악 같았어요. 물 맛이 참 좋았죠. 그래. 아저씨는 밤에 별들을 바라보겠죠. 내 별은 너무 작아서 어디 있는지 가리킬 수가 없어요. 그 편이 더 나을지도 몰라요. 아저씨한테는 여러 별들 중에 하나가 곧내 별이 될 테니까요. 그럼? 아저씨 하늘에 있는 어느 별이든 바라보는 게 즐거워질 거예요. 그 별들이 다 아저씨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아저씨한테 선물을 하나 할게요. 어린 왕자가 웃었다. 난네 웃음소리면 돼. 그게 바로 제 선물이에요. 우리가 오물의 물을 마신 것처럼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지? 사람마다... 별은 다른 의미를 갖지요. 여행하는 사람에겐 별이 길잡이가 되지만 어떤 사람에겐 그저 조그만 빛에 불과하죠. 하지만 그런 별들은 모두 말이 없어요. 오직 아저씨만이 어느 누구도 갖지 못한 별을 가지게 될 거예요. 아저씨가 밤에 하늘을 바라보면 내가 그 별들 중 하나에 살고 있고 거기에서... 웃고 있을 테니까요. 아저씨에게는 모든 별들이 웃고 있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어린 왕자는 다시 웃었다. 아저씨의 슬픔이 가라앉고 나면 나를 알게 된걸 행복하게 생각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아저씨, 나와 함께 웃고 싶어지면 이따금 창문을 열겠죠. 아저씨가 하늘을 바라보며 웃는 걸 보고 아저씨의 친구들은 놀랄지도 몰라요. 별을 보면 웃고 싶어져. 아저씨가 그렇게 말하면 친구들은 아저씨가 미쳤나보다 하고 생각하겠죠. 난 그럼 아저씨에게 못할 짓을 한 셈이 되는 거네요. 별 대신 웃을 줄 아는 조그만 방울들을 내가 아저씨에게 잔뜩 준 셈이 되겠네요. 흐흐. <laughs> 어린 왕자는 또다시 웃더니 곧 심각한 표정이 되었다. 오늘 밤엔 오면 안 돼요. 네 곁을 떠나지 않을 거야. 난 괴로워 보일 거예요. 죽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요. 그런 모습을 보러 오지 마세요. 헛수고일 뿐이에요. 난네 곁을 떠나지 않겠어. 이런 말을 하는 건뱀 때문이에요. 뱀은 사나워서 장난삼아 아저씨를 물지도 몰라요. 그래도 네 곁을 떠나지 않을 거야. 어린 왕자는 그러다 무슨 생각에서인지 안심하는 것처럼 보였다. 뱀이 두 번째 물 때는 독이 없다고 했어요. 그날 밤, 나는 어린 왕자가 떠나는 것을 보지 못했다. 그는 기척 없이 사라졌다. 내가 겨우 뒤쫓아갔을 때, 그는 쟁걸음으로 단호히 걷고 있었다. 아, 아저씨군요. 어린 왕자는 내 손을 잡았다. 그는 걱정하고 있었다. 오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죽는 것처럼 보여서 괴로울 텐데. 정말로 죽는 건 아닌데.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시겠지만, 내 별은 너무 먼 곳에 있어서 거기까지 내 몸을 끌고 갈 수가 없어요. 무거워서요. 내 몸은 버려진 낡은 조개껍데기 같을 거예요. 조개껍데기를 보고 슬퍼할 이유는 없는 거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린 왕자는 낙담한 것 같았다. 그는 다시금 기운을 내려고 했다. 나도 별들을 볼 거예요. 모든 별이 녹슨 도르래가 있는 우물로 보이겠죠. 별들이 저한테 마실 물을 부어 줄 거예요. 재밌겠죠. 아저씨는 오억 개의 조그만 방울들을, 나는 오억 개의 시원한 샘을 가지게 됐으니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린 왕자 역시 아무 말이 없었다. 그는 울고 있었다. 자, 이젠 혼자 가게 해주세요. 그는 자리에 주저앉았다. 겁이 났던 것이다. 내 네, 꽃. 나는 그 꽃을 책임져야 해요. 그 꽃은 너무 약하거든요. 너무 순진하고요. 별것도 아닌 가시 네 개로 자신을 지키고 있어요. 나 역시 앉았다.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다. 자,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어린 왕자는 조금 망설이더니 일어서 한 발짝 걸음을 내디뎠다. 나는 꼼짝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잠시 후 그의 발목 근처에서 노란 빛이 반짝하는 것을 보았다. 그는 한순간 그대로 서 있다가 나무가 쓰러지는 것처럼 조용히 쓰러졌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27 그로부터 6년이 지나는 동안 나는 이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이제는 내 슬픔도 조금 가라앉았다. 나는 어린 왕자가 그의 별로 돌아갔다는 걸 알고 있다. 다음날 날이 밝았을 때 그의 몸을 찾을 수 없었던 것이다. 밤이 되면 나는 별들에게 귀를 기울인다. 그것들은 마치 오억 개의 조그만 방울들 같다. 한 가지 걱정이 있기는 하다. 어린 왕자에게 그려준 입마개가 가죽 끈 붙이는 걸 잊어버렸던 것이다. 끈 없이 양에게 입마개를 씌울 수는 없을 것이다. 그의 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렇지 않을 거야. 어린 왕자는 매일 밤 유리 덮개로 꽃을 잘 덮어주고 양도 잘 지키고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나는 행복해진다. 그러면 모든 별들이 부드럽게 웃는다. 하지만 방심하면 끝장인데 유리 덮개 씌우는 걸 잊었거나 밤중에 양이 밖으로 나온다면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면 조그만 방울들은 모두 눈물로 변해버린다. 그러니 이건 정말 커다란 수수께끼다. 내가 본 적도 없는 양한 마리가 꽃을 먹었느냐, 먹지 않았느냐에 따라 세상 모든 게 달라지는 것이다. 하늘을 바라보라. 자신에게 물어보라. 양이 그 꽃을 먹었을까, 먹지 않았을까. 그 대답에 따라 모든 게 달라지는 것이다. 어른들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이해하지 못한다. 이것이 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도 슬픈 풍경이다. 어린 왕자가 나타났다가 사라진 곳이 바로 여기다. 이 그림을 천천히 보아두었다가 언제고 아프리카 사막을 여행할 때 이와 똑같은 풍경을 알아볼 수 있기를 바란다. 혹시 이곳을 지나게 되면 별빛 아래에서 잠시 기다려 보기를. 그때 만약 머리칼이 금빛이고 묻는 말에 대답을 하지 않는 어린아이가 나타나 웃으면 여러분은 그가 누구인지 금방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애가 돌아왔다는 말을 나에게 꼭 전해 주기를. 네. 앙투앙드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 어릴적 책으로 만났을 때와 이렇게 낭독으로 들으신 어린 왕자는 어떤 느낌으로 다가가실지 궁금해지네요. 자, 현대인의 공허한 삶과 회복해야 할 인간적 가치를 다룬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 저와 함께. 편안히 머무셨길 희망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작품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